오늘 핫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핫 이슈 나우 함께합니다.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새로운 노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영화 축제인 서울 노인 영화제가 오늘부터 그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 노인복지센터 이마람 사회복지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7회 서울 노인 영화제가 오늘부터 경쟁 부문 출품작 공모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영화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울 노인 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노인 감독에게는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문화 생산을, 그리고 젊은 감독에게는 다양한 시선과 고민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의 문화와 시선이 한자리에 모여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노인 문화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 영화제가 벌써 7번째라고 하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올해로 7회를 맞는 서울 노인 영화제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욕구와 목소리를 발화하는 통로로서 미디어를 통해 노년기 자아통합은 물론 노인 감독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왔습니다. 또 영화를 매개로 세대 간 공감과 차이를 영화제를 통해 경험함으로써 세대 통합의 창구가 되기도 했고요. 이는 세대가 함께 만나는 담론형성의 장으로 나아가 지역사회 내 노인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노인 감독님들의 양성과 미디어를 통한 세대 통합의 장 마련을 통해서 신노인 도시, 신노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제7회 서울 노인 영화제는 그동안 성과를 발판으로 해외 감독 초청 및 해외 작품 상영, 국내 노인 감독과 해외 노인 감독의 네트워크 구축 등 국내 유일의 아시아 국제 노인 영화제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럼 올해 개최되는 제7회 영화제가 추구하는 슬로건 어떤 것일까요? 네, 올해 개최되는 제7회 서울 노인 영화제는 세대 통합을 강조하여 다양한 세대가 즐기는 문화 축제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SNS 원정대, 그 노인 관객 심사단 운영, 마스터 클래스 운영, 찾아가는 순회 상영회 등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여서 서울 노인 영화제가 노인만을 위한 영화제가 아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세대의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운영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기성 감독 중 50대 이상의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감독을 대상으로 노인의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작품에 대한 제작 진행 지원을 진행하여서 제8회 서울 노인 영화제의 프리미어로 상영할 계획이 있고요. 이로써 서울 노인 영화제의 저변을 다양한 분야에 확대하고 그리고 해외 초청 작품 상영, 국내 노인 감독과 해외 노인 감독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아시아 국제 노인 영화제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해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젊은 감독들이 노인을 주제로 출품했던 것에서 나아가서 주제를 확대해서 노인 주제 또는 세대 통합을 주제로 출품함으로써 세대 통합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구체적으로 좀 출품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노인 섹션 그리고 청년 섹션으로 나눠서 출품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출품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번 7회 서울 노인 영화제는 노인 섹션과 청년 섹션으로 나뉘어서 공모를 진행합니다. 노인 섹션은 만 60세 이상이면 출품이 가능하시고요. 2013년 이후 제작된 작품에 한해 공모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섹션은 60세 미만이면 모두 출품 가능하시고 노인 또는 세대 통합을 주제로 공모하실 수 있습니다. 두 섹션 모두 30분 내외의 창작 영상으로 제작하여 출품하시면 되시고요. 공모는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시고요. 작품 공모 시 작품 출품 신청서, 30분 내외의 창작 영상, 작품 스틸컷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출품이 되는 출품작들 어떤 심사 과정을 통해서 또 선정이 될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6월 9일부터 해서 7월 8일까지 접수된 출품작에 한해서 7월 중 예심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예심회의를 거친 작품에 대해서는 8월 중 공심회의를 거쳐 수상작이 가려지게 됩니다. 심사는 주제의 전달성, 참신성, 그리고 기술 완성도, 가산점 등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위원으로는 문예창작계와 사회복지계 실무자 1인, 프로그래머 또는 프로듀서 1인, 영화평론가 또는 영화과 교수 1인, 영화감독 1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올해는 새롭게 노인 관객 심사단을 신설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노인 관객 심사단은 말 그대로 노인만으로 구성된 관객 심사단이며 노인이 직접 노인 섹션 부문의 영화를 심사하게 됩니다. 노인 관객 심사단들은 영화 평론가로부터 영화 리뷰 작성 교육을 받고 영화제 기간 동안 노인 관객 심사단이 작성한 노인 영화 리뷰를 영화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노인 관객 심사단은 노인 평론가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노인 영화제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7회 서울 노인 영화제는 이렇게 예심과 본심, 노인 관객 심사단의 심사 등을 거쳐 부문별 대상 각 한 편, 우수상 각 한 편, 장려상 각 두 편, 관객 심사단상 부문 통합 한 편, 관객상 부문 통합 한 편 등 총 10개 작품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은 상금 500만 원, 우수상은 300만 원, 장려상은 100만 원, 관객 심사단상은 20만 원, 관객상은 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서울 노인 영화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영화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서울 노인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노인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작품 출품과 관련한 궁금한 점은 서울 노인 영화제 사무국 02-6911-95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7회 서울 노인 영화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